오늘 와일리버 왔는데 이거 저기 일기예보 볼 때는 눈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네요. 그러지만 우리 개의치 말고 오늘 하루 나왔으니까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네. 느낌 한번 듣고 올라갈까? 소감 한번 산행을 임하는 자세 우리 호석영님. 네, 모처럼 와일리버 한 1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네. 기분 좋습니다. 좋았어요. 네, 오늘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예,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미연 씨. 네, 저도 기분 좋습니다. 네. 짱짱. 예. 짱입니다. 역시 산행은 좋아. 한국 가서. 네. 좋았죠? 네. 네.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잘 드셨는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빵빵해졌는지. 뭘 해. 아이. 산도 좀 그리웠죠? 네. 네. 많이 아이고. 그리웠어요. 네. 아이고. 패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초등학생 같이 열심히 하겠다. 네, 몇 달 만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고 오늘 하루를 찌겁게 즐겁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와일리버에 왔으니까 시커먼 마음을 정화시켜서 와이타게 가겠습니다. 이야, 대박. 나 진짜 아, 네. 우리 회장님은 저는 네. 우리 여기 비록 날씨는 이렇게 흐리지만은 우리 회원님들 마음은 아주 밝고 좋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제가 한번 열심히 네. 재미있게 안전 산행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이팅. 자, 우리 해가 뜨나 봐. 다쪽 보세요, 저기. 좋아지네 날씨가. 우리 동쪽으로 서광이 조금 보입니다. 오늘 약간 터프한 코스를 만났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이 이 정도로 충분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예. 얼마나 합니까? 네. 좋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이 왔어. 정상이 왔어. 몸이 좀 풀어야 되는데. 아이고, 살아있네. 여덟, 번호 끝. 예. 당을 보충해야 되죠? 벌써 당 떨어졌나? 아, 잠깐 쉬세요. 네. 무슨 그런 말씀? 포도 먹자입니다. 포도. 벌써요? 포도 당.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오늘 네. 비가 계속 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예. 이 정도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 아주 안 적게 만든 것만 얼마나 다행입니다. 네. 예. 늘 우리는 해군이 따라줘. 100%인데
하나만 먹게요. 땡큐 땡큐 땡큐. 2, 3일 전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아마 수북이 쌓였을 겁니다. 근데 다시 어제부터 또 last night 또 눈이 아니라 비가 흠뻑 내려가지고 눈을 다 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쌓여있던 눈들이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약간 애석한 감이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오늘 눈을 즐겨 보겠습니다. 보석 같아요. 네. 그게 팔았대. 콘서트가 있나 봐.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고 또 보고. 회원님들은 이제 서서히 제 페이스를 찾고 계신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여유있게 산행을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언니, 이리 오셔, 빨리. 뭐, 이런 거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야지, 억울한데. 예, 색깔을 좀, 나오게. 색깔을 좀, 거시기 하네. 괜찮아, 아까 괜찮아. 안 찍으러 왔니까, 뒤로. 언니가 좀 나오셔. 아니, 이렇게 퍼프컬 약간 붙어있는데, 이왕이면. 아,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건 무엇인가? 아이고. 저기 포세이 나는 이 시간 밑에 선물 박스야 뭐야? 나 선물 선물이야 난 선물 선물 인간 선물 인간 선물 아 좋아 좋아 얼마 얼마요? 얼마요?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어 가격이 500원 안 정해졌어 돈 필요 없어 언니? 아니 덤으로 가져가려 돈 좀 가져 아 같이 가져가라 그러면 돈 안 가져가지 와이 크리스마스 기분이 좀 나긴 나네요. 네, 기쁘네요. 네. 레인 크리스마스. 약간 이 내리는 게 진눈깨비 내리는 것 같은데. 저기 내일 모레가 아니라 곧 크리스마스 돌아온대 하면 저기 캐롤송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 자, 캐롤송 생각나는 거. 흰 눈 사이로. 자. 썰매를 타고 다시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요걸 하는데 한 소절씩 그러니까 빗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자 한 번만 돌아갑시다 자 시작 빗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마춘이 징글벨 징글벨 징글 징글벨 징글벨 왜 한 소절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영어로 하지 말고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그래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안 나와 나도 종소리 오케이 종소리 지금 연습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다시 하자고? 또 하자고? 아이, 가. 너무 잘하면 재미가 없어. 이거 터진 것이 좋아. 자, 그러면 또 다시 가던 길 갑시다. 네. 얘네들이 또 이렇게 저작권 내놔. 왜 내놔? 어? 왜 나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듣는 거야? 그러게나. 제가 사람 다니는 길을 잠깐 이렇게 비껴서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눈이 제 무릎까지 빠집니다. 와. 아, 이제 고도가 높아지니 눈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힘이 작용했어요. 영남 씨. 아, 하나 빠졌어, 왜? 더 줘요. 더 줘요, 앞으로. 오케이, 계속 더. 됐습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자, 한 발을 든다, 실시. 준비 완료. 아, 핑크네? 핑크. 완료. 아, 얘는 또 놓고 가려고 그래. 놓고 가야죠. 중학생이 됐는데, 엄마 보고 바지를 옛날 집으로 사달라는 거야. 목소리도 좋은 명소에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애가. 오. 그 노래를, 그렇게 현인 노래만, 흉내, 옛날 노래만 이렇게 틀어주고 부르고 어린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나왔다는 거.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참. 엄마가 몰라본 거야. 부모님이 몰라본 거지. 스노우슈를 1년 만에 실어보는 거라 좀 아직은 적응이 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걷다 보면은 걸음이 자연스럽고 적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our nationality is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Oh, okay. So you guys all live in Portland area? Yeah, Portland, Clackamas, Vancouver, Washington. Yeah, I live in Vancouver. Oh, really? I live in Portland and Milwaukee. Oh. Yeah. My group still doubt about you guys average 70. Still, are you sure? Is that right? Are you sure? Yeah. He is. 70. You guys are 60 something. She's almost 60, 68. Nice. Wow. 60. Yeah. Do you see only older people on the mountain today? Oh, yeah. Only older people today. We are family. Yeah. Yeah. Do you come out to play very often? Yeah,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 Yeah. Nice. I choose different something spot, and then we enjoy nice view, nature. Usually, I go occasionally. Once, twice a week, and I choose the spot, and then they all follow. It's great. So. I always get to go where I want to go. While we enjoy the hike. I make it video and then put it up to YouTube. Oh, nice! Nice! It's beautiful. Yeah. Yeah. It's okay. You guys take a picture. It's okay. Sure. I'm not a bad person. It's a YouTube channel. Channel? Oh, really? Yeah. Just a beginner. I'm not a professional, K-W-A-N? Beginner. KWAN-HUH 유튜브, 오케이? 목표치를 잡고 이 언덕까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와, 하나 있네. 은혜가 이거 한번 올라갔었지. 한 거에? 근데, 글쎄, 내가 목표실을 여기를 잡았는데, 저기까지만 가고 싶어. 여기 건너에 언덕 하나 조그만 거 있잖아. 거기까지? 자, 수고하셨어. 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어? 나이가 있어서 힘드네.
아, 제일 어린 사람이 나이가 있어 힘들대. 경력이 짧아서 그래. 우리 한갑진한테 애들 타고 못 알아들어. 우리 한갑진. 레셀이란데, 레셀. 레셀은 남이 걷지 않는 길을 자기 혼자 길을 내면서 가는 기분이 있어. 아, 예. 그거 레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가십시오. 네. 네. 내가 미지의 세계의 길을 만든다. 발걸음을 좀 더 짧게, 보폭을 좀 너무 더 짧게, 짧게. 자. 한 발 디디면. 네. 살아있네. 여기까지 올라가야지요. 네. 어. 이 생각나니까 옛날에. 자, 내가 앞장설게요, 이제. 그러면. 거기 올라가지. 자, 한 발, 한 발, 천천히.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와, 행했네. 와, 멋있다. 가자. 와, 어머. 그러니까 와 진짜 좋다. 봐봐, 와가지고 산 나와가지고 걸어보니까 할만하죠? 네. 와. 와 진짜. 아이고. 아, 회장님 오늘도 탕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탕을 선택이시네. 너무 멋있어. 날씨까지 좋았으면 좀 더 올라가는데. 아이고. 네, 이것도 감사합니다. 아 참. 오늘.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예. 자,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자, 나도 손이 와.
또 잘 못하는데 빨리 달라 그러면 아니 여기 앞에 봉우리 하나 있죠? 네. 그 뒤에가 마운트후드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날씨 좋으면 이 코스도 막 우연 생겨버렸니? 여기서 아, 여기 물을 건너가야 되는구나. 여기 보세요. 네네네. 이 능선 따라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가면 쫙 끝에 아,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 갈 수 있겠다. 네. 더 쉬워. 저기보다 네, 더 쉬워. 좋으면,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저기 이제. 그래서 저쪽에 대충 보이죠? 저기 끝에 저기. 네, 저기 보여. 여기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 채는데. 네, 맞아요. 옛날에 제가 그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코스도 괜찮겠는데요? 오늘도 제가 운전을 너무 드라이빙 크레이지 했는데 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하고 내려가시다. 화이팅! 예, 예. 헤맸다. 예. 저기 내려갈 때 또 안전하게 내려가십시다. 재밌어요. 아. 아이고 수고들 하십니다. 네, 길이 아니었네. 아이고 내려오는데 가파라 가지고 너무 힘들어. 운동해야 돼. 그림이 너무 너무 이뻐. 자,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읍시다. 여기 예, 앉으세요. 예, 앉을까요? 어. 예. 우리도 단체는 깨야 돼. 아, 엉덩이가 뜨거워가냐? 엉덩이 차가워. 열 좀 식혀야 돼. 아, 내가 네. 조금 이게 필요했거든. 아, 그래. 열 좀 식혀야 돼. 알았어. 그 우리가 만났던 그룹 있죠? 미국 그룹? 예, 예. 연세가 우리하고 비슷할 것 같아. 자기들이 많다는데 느낌에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해서 걸쳐 보이잖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들은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좀 더 했습니다. 예, 처음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 이쪽 없다 사람이. 저기 고생들 하셨고. 맞아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따봉입니다. 엉덩이 안 싫어? 짱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one more time. 계속. 우리는 눈 이게 네. 눈을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돼요. 아이고 아이고. 무릎 마사지 좋습니다. 좋아요. 하이 데어. 예. 어. Almost there. Almost. 하이. 와일리버. 몰랐어. 와일리버로 와. 그러니까 여름에 오면은 이게 왜 와일리버지? 눈 물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맞아. 겨울에 오면은 겨울에 오면 보세요. 여기 리버가 와이 사이즈 와이 컬러잖아. 물도 흐르고. 그래서 아마 와일리버 같아. 그런가 봐. 와일리버 내가 물도 인정. 하늘 같은데. 인정. 점심 먹고 또 홍탕 찌릿찌릿찌릿찌릿 예예예 될 수 있을까? 꿈이 왔다고 이거 하는 거야? 안 한번 타보려고 어 그걸로 타면 되겠다 그걸로 컵으로 타면 되겠다 안 돼? 아이 왜 안 되지? 탄력을 받았을 때 오케이
이거 피라미신세 우리? 피라미신세? 아, 고향 한국에 그리워도 못 가잖아 우리가. 아니 우리는 저기는 부르주아들이네. 우리는 완전 피라미신이고. 아니 부르주아요. 작년부터 저거 사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사면 돼 저거 얼마 안 돼. 아이 야전화가 좋아. 뭐하러 사서 아니 근데 이거 좋아. 이거 가지고 다니고. 맞아 회장님 짐 내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이거 좋아 이거. 하나 사야 돼. 아니 근데 저거 가지고 다니고 관리하기 나빠. 기 하나 있어요. 관리하기. 저거 사고 그다음에 탁자가 좀 있어요. 야외 탁자. 아, 그긴 거. 탁자 내 회장님 너무 힘들어. 아이. 이거 한 이거 지금 몇 봉이야 라면? 8봉. 8봉? 8봉? 아. 하얀 수염 가져오라며요. 김치 안 갖고 왔어요? 만. 나 김치 김밥 먹었어. 아 진짜 안 가져왔다니까 난 몰랐어. 아니 뭐를 꺼내줄래. 비비안 씨 라면 8봉 충분해? 우리 비비안 씨가 준비 다 했어요. 그래? 아이고 애써서도 아니 왕님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어떤 시간 교수는 15봉 먹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숫자가 지금 8명인데 너가 한번 지져줄게. 아니 나보다 나는 여섯 개나 그랬으니까 나는 난 아니 충분해 충분해 한 마리 물이 좀 많은 것 같다. 좀 줄일게. 예예 예, 줄여주세요. 하나 더 먹어야 돼. 네 넣어주세요. 그, 삼겹살 그거 먹으면 맛있겠다. 아 이렇게 하면 삼겹살 먹으면 맛있겠네. 인대 뚜껑 아, 옛날에 피난민 체질이구만. 옛날에 정당 씨가 입이 좋나? 오뎅 끓여준다. 응, 그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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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뎅 했어. 여기도 그랬고 두 번 했지 한 번. 다 끓는다. 오케이. 오늘 라면만은 특별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화력 전골로 끓이니까. 맞아요. 기가 막혀. 어머, 한 한국에서 갖고 왔다고? 수목구도. 멋있다. 우리 더 많아졌나? 그럼 김치 좀 좀 넣어. 싱거울 것 같은데. 어, 저 넘친다, 넘친다, 넘친다. 안 넘어, 이거. 아, 이건 그러니까. 너무 원이 잘 돼. 뭐 했어? 뭐 했어?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충 된 것 같아. 됐어. 뜰까요? 뜰까요? 그려주세요. 아니, 점심 먹고 한 닭갈이 더 써? 점심 먹고 한 닭갈이 그래, 하러 가자. 그릇이 너무 적네요. 땡큐, 땡큐. 회장님 필요? 아니요, 나 천천히. 아니, 주세요, 주세요. 자. 나이스대로 보내도 그냥. 빨리 해야 돼서. 저 명수님, 명수님, 두 개씩만 넣어줘. 두 개? 몰라, 저기 들어갔나? 사라 어디 가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경수님. 자, 세라 씨, 어쩌 소원 성취한 기분이. 천천히 먹어. 많이 잡수요. 엄청 많습니다. 감개무리야. 체험은 안 돼요. 꿈은 이루어지다. 꿈은 이루어지다. 어, 잘했어. 성의도 있다. 송이야, 나도 너 사랑해. 내 입으로 들어와. 싫어하신 분 얘기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밥 드렸는데? 응, 맞아. 응, 밥 필요하신 분. 아침에 뜨끈한 거. 너무 맛있네. 송이들이 아마 확실히 맛있다니까. 밥 다 먹었어? 밥 먹을래? 밥을 넣어야 할 수 있어. 나는 밥 있어. 영상이라 해줄게. 이거. 아, 어떻게 생각하고 찌푸리하는 이거 넣어줘. 아, 가끔 얘기해. 아, 그리고. 이거 다 나. 좋네.